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오늘은 옥스의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편들을 보시면서 이제 옥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능들, 그리고 이런 활용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앰프 헤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어떤 사운드 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리를 들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일단 뭐 여러분들과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옥스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는 저희 보집에서 늘 시연하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앰프는 메사부기 마크5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옥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6가지 릭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릭입니다. 진짜 앰프 소리네요. 그렇죠. 앰프 헤드를 썼으니까 앰프 소리겠죠? 굉장합니다. 네, 두 번째 사운드입니다. 굉장히 빈티지하죠. 세 번째 릭입니다. 되게 훌륭하네요. 네, 다음 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공간계가 걸려 있네요. 모듈레이션도 걸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6가지 세팅은 지나갔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돌리시면 다음 세팅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세팅이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 팩토리 세팅,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 세팅만 들어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네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보고 한번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시연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Q랑 컴프 이제 리버브 다 걸렸네요. 어떤 세팅인지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네. EQ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사운드에 지금 기본적으로 컴프레싱이 돼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컴프가 작동하고 있죠? 컴프를 끄면요. 컴프를 키면요. 세팅 소리 되게 좋네요. 리버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됐는데 리버브만 꺼볼게요. 지금 이 세팅에서 일단 여기 걸려 있는 소프트웨어는 한번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하네요. 다시 한번 다 켜볼게요. 아, 소리 굉장히 훌륭하네요. 자, 그말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세부 세팅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마이크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지금 다이렉트로 돼 있는데요. 리본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버튼 눌러줘서 각도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운드랑 마이크 각도만 바꿨을 때 이런 느낌이죠. 댐프도 한번 꺼볼게요. 그래서 룸 레벨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프트 라이트로 한번 벌려 볼게요. 벌려 보고요. 한쪽은 키고요. 어우, 굉장하네요. 이번에는 댐프랑 로우컷을 키고요. 이제 룸 컨덴서 마이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와, 이게 세부 세팅이 이런 식으로 워낙 다양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캐릭터들이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확 바뀔 것 같네요. 색깔이 확실히 확 바뀌네요. 일단 리버브나 컴프나 이 얘들도 한번 꺼볼게요. 확실히 왜 여러분들이 이 앰프 캐비넷과 이 사운드의 연관성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더 느껴지시게 될것 같아요. 지금도 마이크를 바꿨는데 소리가 굉장히 바뀌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크만 바뀌어도 이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앰프 세부 세팅은 바꾸고 있지 않거든요. 자, 한번 제 게인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이크만 한번 바꿔볼게요.
네, 굉장히 여러분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앰프의 사운드가 정말 그대로 잘 반영되는 것 같고요. 캐비넷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질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옥스 이제 캐비넷과 이제 뭐 마이크 세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오늘 마크5와 함께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옥스의 사운드를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옥스의 캐비넷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옥스와 상관없이 앰프 헤드가 바뀔 때 어떠한 사운드를 들려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